네, 이황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이걸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C, 어느 정도를 먹는 것이 좋을까?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그리 새롭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의 적정량 기준은 60에서 100mg이었으며, 다른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다. 이 기준은 18세기 중반 영국 해군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가 실험적으로 밝힌 하루에 오렌지 2개 정도를 먹게 하면 배혈병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1900년대 초에 제시된 일일 복용의 적정 기준량이다. 오렌지 하나에 약 30에서 5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해졌음을 알수 있다. 결국 이 적정 기준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아니고 비타민C 부족의 극단적인 형태인 배혈병으로 죽는 것을 막는 기준이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하는 동물의 비타민C 합성량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조건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하루 적정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적정량의 거의 100배에 가깝다. 그는 삶 속에서 그 당시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스스로 복용하면서 대중을 설득하였고, 그의 이론에 동조하는 많은 임상 의사들과 여러 종류의 임상 실험을 통해 거대 용량의 비타민C는 결코 문제될 만한 부작용이 없으며 종양이나 감기 예방과 치료에 대단한 효과가 있음을 논문과 서적을 통해 밝혔다. 폴링 박사의 등장이 적정 용량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량에 대한 기준은 문서적으로는 거의 암벽에 가까울 정도로 꼼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기존의 적정량이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복용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온 거대 용량 단위, 한정당 500mg 혹은 1000mg 의 비타민C와 그에 대한 소비 증가는 바위처럼 꼼짝하지 않던 적정량의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즉, 2000년 들어 미국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비타민C 적정 복용량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새로운 적정량이 100에서 200mg이 최대 2000mg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는 미국의 대형 시장마다 절벽에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소비되는 1000mg 단위의 비타민C 알약의 위력이라고 할수 있다. 100mg 이하가 적정 복용량이라면 왜 10배에 가까운 양의 알약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일까? 이제 적정 복용량에 대한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자. 약리학적으로 어떤 약의 적정 복용량을 정하는 것은 복용 후 소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투여된 물질이 원래 형태로 소변에 배설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과잉 복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정 복용량은 소변에 배출되기 바로 전 농도로 결정된다. 비타민C의 경우 60에서 100mg을 투여하면 소변에 순수한 형태의 비타민C가 배출된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비타민C 부족의 극단적인 형태인 계열병으로 죽는 것을 막는 현상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반영되어 현재의 적정량이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타민C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약리학적 방법으로만 그 적정량을 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수용성 비타민 B의 경우 소변 검사 방식으로 적정량이 정해졌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비타민C는 비타민 B와 다르다. 비타민C는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 외에 모든 동물이 생체 내에서 스스로 합성하는 물질이고, 사람도 본래 합성을 할수 있었는데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합성 능력을 잃었음을 생각할 때그 적정량 기준을 다른 비타민과 같이 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간이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었을 때의 양을 알아내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차선책으로 아직도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하는 동물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생명활동을 위해 매일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 동물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지 조사해보니 동물마다 생성량이 다른데, 그 범위를 살펴보니 체중 1kg당 대략
70에서 250mg으로 나타났다. 1월 체중이 70kg인 사람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5000mg에서 많게는 17000에서 18000mg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적정 필요량을 고려할 때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해진 적정량이 살아있는 동물 생합성 양의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적게 적정량이 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체내에서 발휘되는 비타민C의 기능이 동물과 사람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울 때 이럴 적정량 증량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량의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의 소변에만 비타민C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하는 동물의 소변에도 꽤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많은 동물이 혈중 농도보다 3에서 5배 높은 농도로 소변에 비타민C를 배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몸에서 만든 물질은 소변을 통해 내보내지 않는 것이 생명체의 정상적인 질서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물질, 호르몬, 사이토카인 등 면역조절 물질 등도 자기 몸에서 생합성된 물질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심지어는 생명활동을 위해 섭취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조차 정상적으로 소변을 통해 내보내지 않는데 자기 생명을 위해 스스로 만든 비타민C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욱 흥미로운 것은 1차 소변이 만들어져 통과되는 콩팥의 상부 세뇨관, 점막 상피 표면에 비타민C를 잡아들이는 수용체인 SVCT1 단백질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타민C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양은 소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확실하고도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즉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갈 때 수용체인 SVCT1을 통해 재흡수하여 혈중으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배출량의 수위 조절을 하는 장치가 콩팥의 상부 세뇨관에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일단 복용을 통해 혈중으로 흡수된 비타민C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뇨기계에 미치는 영향 혹은 기능을 위해 정상적으로 콩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의사로서 필자의 생각은 소변으로 배출된 비타민C가 방광처럼 소변이 비교적 오랫동안 고여있을 수밖에 없는 요로를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예컨대 나이 들어 50대 이후에는 방광 점막 손상으로 점막이 예민해져 소변 배는 횟수가 많아진다. 특히 적은 양의 소변만 방광에 차도 요의를 느낄 뿐만 아니라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잠에서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은 현저히 저하되는 것이 오늘날 남녀를 불문한 노인들의 건강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왜 만성적으로 방광 점막이 요의에 대해 예민해지는 것일까? 의심할 여지 없이 점막 손상에 의해 점막 밑에 숨겨져 있는 요의를 전달하는 감각신경이 드러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가장 분명한 손상 원인은 활성산소 등의 산화적 손상임을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필자의 직접적인 조사에 의하면 꽤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정상적인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당초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었을 때의 질서, 즉 충분한 양의 대표적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소변으로 배출했을 때에는 방광 등의 요로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지만 비타민C를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지금은 지나치게 적은 양의 적정량 결정으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경우 야간 빈뇨증으로 거의 모든 노인들이 고생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사람의 경우 100mg만 복용해도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적정 복용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포유류에 속하는 사람도 포유류가 하루에 비타민C를 합성하는 양의 범위, 한선 정도는 임의로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한선 정도는 하루에 6g, 즉 6000mg을 의미한다. 물론 필자는 비타민C 전공학자로서의 소신에 의해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물들의 1일 생합성량 중간에 가까운 10g, 즉 10000mg 이상을 복용해 왔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원한다. 저는 뭐 이 책 적혀 있는 내용을 믿습니다. 네, 너무너무 괜찮은 내용들이다. 이 책 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은